문제 골라주시죠. 바른말. 바른말 문제. 이번 문제는 쓰기 문제고요. 여기에는 100점을 더 얹어서 획득할 수 있는 행운권이 걸려 있습니다. 100점을 더 얹어서 획득할 수 있는 행운권 문제입니다. 이번 문제를 맞히는 분들은 200점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. 바른말 문제 드립니다. 아이고, 엄청 화려한 옷을 입었네. 무늬가 얼숭덜숭 어지러울 지경이야.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. 남이야 뭘 입든 추근덕거리지 말고 신경 꺼. 감사스러우니 그렇지. 정말 그걸 입고 나가겠다고?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.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써주세요. 1번 얼숭덜숭, 2번 추근덕거리지, 3번 남사스러우니. 틀린 말이 있거든요. 찾아서 번호를 적어주세요. 답판 열어보겠습니다. 오! 네 분의 답이 모두 같습니다. 모두 다행이다. 2번을 고르셨어요. 모두 함께 웃으실 수 있을까요? 정답 공개합니다. 아, 2번 치근덕거리다가 맞습니다. 네 분 모두 성공하시면서 나란히 200점씩 획득을 하셨고요.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. 권호병 도전자께서 오늘 또 가족들 응원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. 딸하고 손녀들이 와 있습니다. 이렇게 가족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. 아, 할아버지 뒷바라지로 바쁩니다. 끊임없이 도전하신 할아버지 모습, 아버지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? 도전만으로 이미 달인이십니다. 우리 손녀따님들은 어때요? 어렸을 때 집에서 연습을 같이 많이 했어요, 저. 집에서 연습을 같이 하셨어요? 할아버지 집에서 문제 맞히셨다! 정답입니다. 정답입니다. 여기에 또 미국에서 저 멀리서 응원 영상까지 도착했다고 하네요. 함께 보시죠. 할아버지, 우리말 겨루기에 세 번째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요.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들이 미국에서도 한국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할아버지, 미국에서도 응원하고 있어요. 할아버지 사랑해요. 할아버지 우승하세요.